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못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괴롭다.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실수했다. 내 자식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돼서 괴롭다. 아, 내가 옛날에 이 아파트 말고 저 아파트를 샀어야 됐는데 이걸 사가지고 내가 손해봤다. 아, 그때 내가 그걸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행복했을 텐데.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이 스스로를 묶고 있는 거예요. 자승자박으로. 생각이 묶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면 문제가 될까요? 중환자실에 갔다가 가서 아파 죽겠지만 옆에 지금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람을 보면 바로 옆에서 죽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나마 이나마 다행이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혹은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죽는 게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이만큼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않은 멀쩡한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면 한두 달도 안 걸린대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한두 달도 안 걸려요. 깨달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한 달도 안 돼서 처음엔 분노하다가, 원망하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거부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깨달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나의 상황을.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구나라는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일대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요. 깨달아서가 아니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춰오는 햇살도 아름답고 나는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왜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내 평생 맨날 네 눈부신 아름다운 햇살을 봤을 텐데 이제서야 내 눈에 이 아름다움이 눈에 담기기 시작할까? 완전히 삶을 감사하게 느끼고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그래요.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완전히 평화롭고 완전히 고요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괴롭혔던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2차 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내가 원앉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이 내가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아서 몇 달을 살다가 죽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깨달음이었고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죽기 직전에 본인의 인터뷰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남편 죽고 나서 그 아내가 하는 인터뷰에서 제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다가 죽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축복을 느끼지 못했으면 나는 평생 남편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하면서 싸움만 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만 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이혼을 하든 평생을 싸우다가 죽든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걸 통해서 단몇 달이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진정한 삶의 이 아름다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깨달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게 본성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 삶의 상황이 딱 와버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받아들이죠. 우린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대학 못 가면 죽을 거야 이랬는데 그 대학 못 간데도 살아 있거든요, 다. 물론 한 달, 두달 괴로워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지금부터 하면 죽을 거야 이러다가 못해도 무정히 잘 살아 있거든요. 난저 사람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러지만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몇달 안에 정리 다 해요. 그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물론 오래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오래 남은 사람도 지금 다시 찾아가면 뭐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또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이 허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괴로움을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아픈 것, 돈이 없어지는 것, 명예가 없어지는 것,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것, 이런 아상의 소멸을 나는 죽어도 용납할 수 없어 하고 그 한 생각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졌을 때 괴로워질 뿐이지.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 근데 그건 어차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돈이 먼저 없어지든 내가 먼저 없어지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반드시 삶에서 내가 집착했던 모든, 내가 애착했던 모든 것들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서 이건 괴로워하다가 또 그때 가기 전까지도 계속 이거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소멸될까봐 근심 걱정하면서 평생을 근심 걱정하면서 살다가 그때 가서 내려놓을 건지 아니면 지금 내려놓고 살아버리면 아, 이거 내가 공연히 붙잡고 있는 거구나. 아, 공연히 붙잡고 있는 거구나. 지금 탁 내려놓고 살아버리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코로나가 와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 스님 아직 젊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이럴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와서 아니면 뭐 심한 병이 와서 죽게 되었다. 모르겠어요. 제가 당장 죽음이 딱 당장 판정 안 받아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받아봤어요 저도. 네. 20대 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은사 스님의 아니, 잘 쓰는 수법이시더라고, 아주. 나중에 보니까, 딴 스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난 얼마나 괴로웠는데. 큰 스님이 어느 날 저보고, 넌 단명의 업이야. 아, 그래 얘기를 하셨었나. 그때 한 며칠을 죽었다 깨어났어요, 진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얼마나 휘둘리는지. 그 말 듣고 절에 올라가서 얼마나 괴로운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살 것 같아. 그래서, 아, 이제 좀 살았다 하고 이제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또, 나는 단명엽이구나. 또 괴롭고 또 괴롭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제 아마 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오케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콱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를 죽는다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문득 죽음에 대해서 뭐랄까 좀 받아들이게 됐달까? 아, 죽으면 죽어야 되겠구나. 어차피 죽어야 될 거 뭐 젊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나중에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스님 조심은 다 그래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얘기를 진짜 알았으면 좀 속편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큰 스님을 부처님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분의 말은 100% 믿었죠. 그러니까 난 진짜 죽음에 갔다 왔어요. 저는. 진짜 죽는다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들리던 소문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 되게 유명한 우리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 박사 그 동대 유명한 큰 박사가 계셨어요. 그분의 책이 불교계 아주 교과서처럼 쓰이는 근데 그분이 젊어서 단명하셨거든요. 워낙 훌륭하신 교수님이었는데 단명했는데 그분이 단명하기 직전에 우리 절에 와서 큰 스님 밑에서 이제 공양조를 잠깐 사려. 왜냐 큰 스님이 넌 단명이 업이니까 와서 복을 져라. 가지고 공양조를 잠시 하다가 갔다 내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열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죽음을 한번 겪어보면 죽음이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고 대단하고 뭐 다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죽음은 어마어마할 거야 이거. 죽음은 마치 여행 가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금 긴 여행, 먼 여행.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 하나를 뚝 떨궈서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어디다가 뚝 떨궈 놓고 네 살아 이러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산다니까요. 젊은 친구들 유학 엄청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이렇게 평생 한국에 살았을 텐데 그렇게 가고 싶니? 가고 싶대요. 그럼 가서 물어보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석사하고 잘 되면 박사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괜히 취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취직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말은 그럼 너는 갔다가 아예 안 돌아와도 괜찮다는 거야? 아예 안 돌아와도 괜찮죠? 아, 쿨하더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행을 떠나는 것과 윤회를 가정해 본다면, 윤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윤회를 가정해 본다면, 죽고 나면 어때? 또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행 가는 거랑 뭐가 똑같아? 그런데 지금은 몸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막 약도 먹고 이러는데, 젊고 생생한 걸로 태어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망상이에요. 완벽한 망상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망상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인 사람들 금방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완전 자유로워지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병듦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작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아상이 깨지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 자유로워집니다. 내걸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걸 탁 놔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